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160여 명이 특별법상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권조사 등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모두 2,200여 건. 이 가운데 1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163명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심사 대상의 대부분은 과거 정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희생자들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해주느냐, 그게 지금 법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40건 정도 되고요. 실무위원회는 심의를 통과한 희생자들의 명단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앙위원회는 90일 안에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74년 만에 우리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이렇게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족들의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시행령 등을 개정해 6개월도 남지 않은 신고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유족 대다수가 고령인 데다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보증인도 세상을 떠나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이쪽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그 피해자 조사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자료들이 완전히 좀 넘어오면은 우리가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찾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심사를 마친 실무위원회는 150명에서 200명가량을 2차 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10월 추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어제 여수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제5차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842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전 시민들에게 30만 원씩 오는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이번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여수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능이 어느덧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시와 정시에선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지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시 상담을 받으러 광주시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최악을 피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수시 원서 접수는 한 달 앞으로, 수능은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학생들의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고등학생 시절을 전부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이른바 코로나 입학생입니다. 내신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나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등교 수업 중단과 재개가 3년 동안 반복돼 학교에서의 학습량이 줄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동아리 활동도 제약받기 일쑤였습니다. 학교 자율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대면으로 집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양적인 차원에서 조금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등교 개학 여부의 경우 모두에게 대동소이한 조건이었던 만큼 고3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승부를 거는 게 유리합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에 이르지만 전체 대학을 놓고 보면 78%가 수시 전형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경험이 이미 있는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졌는데 상대적으로 수학에 강한 이과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 문과에 교차 지원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계 학생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진학할 때 사실 대학을 한 등급씩 더 위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한 학기 다녀보니까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다시 반수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수시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되 수능 공부에도 끝까지 힘을 쏟으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뒤늦게 한글과 그림을 배워 그림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던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 기억하시죠? 할머니들의 그림에 감명을 받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모 윌렘스가 할머니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그림책의 노벨상인 카에데코 나너상을 세 차례 수상한 미국의 대표 아동문학 작가 모 윌렘스. 모 윌렘스 작가는 순천을 방문해 3년 만에 소녀시대 할머니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평생을 문맹으로 살다 글과 그림을 배운 뒤 그림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던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 2019년 미국에서 열린 할머니들의 그림책 전시회에서 모 윌렘스 작가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윌렘스 작가가 순천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3년 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들은 윌렘스 작가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하며 고마움과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랬죠.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이렇게 들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윌렘스 작가는 그림에 대한 할머니들의 끝없는 열정에 경이로움을 표하며 화답했습니다. But they are older than me and they are still drawing every single day. So I'm inspired to see that.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눈 모 윌렘스는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가진 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Drawing is a way of understanding yourself and the characters that you draw. It is a very important expression. 책 출간과 유명 작가와의 만남 등 늦은 배움을 계기로 찾아오고 있는 새로운 경험들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 아직 할머니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거야 나보고. 근데 대체 뭐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서 그거 답을 해주지. 언제나 그런 거 좀 배워갖고.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개최되고 개최 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당초 내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이던 개최 기간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로 변경했고 이를 통해 150만 명 안팎의 관광객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정원 관광이 주로 봄, 가을에 집중되고 지구온난화로 봄의 상징인 벚꽃과 튤립의 개화 시기가 4월 초까지 앞당겨지는 등 박람회 기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인 의대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에서 전남 동북권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의대 유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병회 의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전남형 융합 캠퍼스가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지지한다며 특별법 통과에도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였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 하나로 맡습니다. 쌀 20kg 한 포대가 4만 7천 원에서 4만 9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만 원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지금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지금 소비자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쌀값 하락세는 산지에서 더 아우성입니다. 20kg 한 포대가 1년 전보다 20% 이상 떨어진 4만 3,900원 선.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세 차례나 시장 격리했지만 바닥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도 재고 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마다 쌀을 담은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미국 처리장 사일로도 가득 찼습니다. 전국 농협이 안고 있는 재고 쌀만 42만 8천 톤,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이 10만 2천 톤,
전북이 8만 톤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농협들이 1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전남 농협의 평균 수매가가 6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햅쌀 수확입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는데 기존 창고들이 재고 쌀로 넘쳐서 햅쌀을 매입하고 보관할 공간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장 추가 시장 격리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수확철을 앞둔 농협과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와 관련해 남해안 남중권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제 보성군에서 열린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전남 도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순천시가 직면한 교통안전과 도시발전을 위해 순천시의 건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권영래 시장 군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임기 시작에 맞춰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상견례를 겸해 열렸고 단체장들은 권영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시군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와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21차례에 걸친 임단협 교섭을 벌여 2022년 임금 단체 협약 합의안을 마련하고 노조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 75%의 찬성으로 가결돼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설기능공, 조력공, 여성은 5,300원, 상근사업장 근로자는 4,000원, 용접 RT수당은 2,650원으로 각각 하루 일당에서 정액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여수 지역 물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의 용수 공급원인 주암댐과 수암댐의 저수율이 20에서 30%를 기록하며 한 달 넘게 가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제한 급수 등 물 공급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에 하루 평균 공급되고 있는 65만 톤 가운데 52만 톤이 여수산단 용수로 쓰이고 있는 만큼 산단 석유화학 업체들도 단계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 등 물 공급 차질에 대비한 적절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 선소대교가 낭만바다 여수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저녁 7시 웅천 예울마루 앞 야외 무대에서 비대칭 곡선주탑 사장교인 길이 550m의 선소대교 준공식과 함께 경관조명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선소대교를 포함한 웅천 소호간 도로는 지난 2018년 7월에 착공해 7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년여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